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20대 여성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 여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떠나는 여성. 지난 26일 부산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입니다. 오늘 부산경찰청이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평소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살인에 대한 충동을 느껴 실제 해보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살인과 시신 유기 방법까지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중학교 3학년 딸의 영어 과외를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중학생처럼 보이기 위해 교복을 입고 피해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후 A씨는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실종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시신과 함께 강변에 유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이코패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추가 범죄나 공범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내일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SBS 홍승현입니다.